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라곰이라는 또 하나의 관행이 있어요. 라벨레르 베스트라는 문구가 유럽에서,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가장 유명한 거예요. 라곰이 뭐냐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근데 단순하게 중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근데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충분하다. 더 있어 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이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장선을 얘기할 때 왜 최저선, 적정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최저선을 기준으로 모든 걸 사회보장제도를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적정선을 기준으로 해요. 왜냐? 최저선은 부족하니까. 최고선은 너무 많으니까. 더도 말고 더도 덜도 말고 기본적으로 충족하면서 적절한 수준. 그래서 균형이 잡힌 수준. 요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어떠한 이제 결정 국면에서. 그러니까는 합의점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서로가 적절한,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타협, 양보의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최하선을 항상 넘는 그러한 거를 이제 합의의 내용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관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